화염과 유황의 비가 내려 이 빌어먹을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린지. 난 지쳤어. 지쳤다. 잠깐만 봐봐. 여기 어디서 분명히 악취가. 당신의 업적을 생각하면 깎아주고 싶지만 마담이 알지.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찬양합니다. 장교꾼, 근데 쟤든 안에 있는 것 같아. 온탕하네. 다른 입구를 찾아야겠군. 나 대신이 제대로군. 찾았어? 아니. 제디의 장부를 못 찾으면 공장님이 엄청 화내실 텐데. 할 만큼 했잖아. 그 새끼를 너무 심하게 쪼았나 진짜. 그래도 아이생 그림 가드는 건졌네. 반갑군. 이래 씨발. 링구, 네가 나설 차례야. 잡아. 이 머리를 안장에 걸고 다녀주마. 제드가 성질 더러운 고양이를 키웠거나 저 아래에 뭔가를 숨겼겠군. 아, 제드가 카드를 판 사람들의 이름이겠군. 졸탄에게 보여줘야겠어. 텔덱의 아이센그린 파울리타나군. 이 카드는 값이 얼마나 하려나. 졸탄. 게럴트. 그 카드들 말인데. 찾았어? 아이센그림 카드만. 어디 보여줘. 하! 정말 못생긴 엘프로군. 제드가 귀찮게 굴진 않았어? 제드는 죽었어. 살인범들과 만났지. 뭐 그건 어쩔 수 없지. 근데 다른 카드는? 졸탄, 이거 점점 위험해지는 것 같지 않아? 이런 카드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잖아. 제드만 죽었지. 그리고 그놈도 딱히 선량한 시민은 아니야. 게다가 네가 그 자리에서 복수를 해줬을 텐데 뭔 상관이야. 그보다 다른 카드는 어떻게 됐어? 다른 카드는 못 찾았어. 에이, 연병. 그 새끼가 팔아넘겼군. 제드의 장부를 찾았어. 보여줘. 아, 시저 빌젠이란 라비한테 카드를 판 모양이야. 뭐 이만하면 다행이군. 그럼 한번 방문해 드려야지.
시저 빌제는 누구지? 클리버의 사무원이야. 예전엔 괜찮은 놈이었는데 요즘은 수룩커녕 같이 낚시하기도 어렵지. 낚시? 낚시꾼 모임인 폰타리의 경지에서 만났거든. 시저는 이제 얼굴도 안 비춰. 요즘엔 사무원 일을 하느라 거의 집에만 처박혀 있다고 하더라고. 그럼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는 없겠군. 라비? 누구야? 흔한 카드 사기꾼이야. 아무리 생각해도 나탈리스 카드를 살 돈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네. 예전에 내가 한 대 패준 뒤로 사이가 좀 나빠졌어. 너 혼자 가서 만나야 할 거야. 졸탄, 너한테 꽤 중요한 문제 같은데 내가 카드를 구해볼게. 고마워, 게롤트. 시저는 같이 만나자고. 그 자식 건물 밖에서 보자고. 주교광장에서 제일 천박한 흉물을 찾아오면 돼. 금으로 떡칠을 해놓았거든. 혹시 라비부터 만나고 싶으면 황금 철갑 상화에서 찾아보면 될 거야. 그래, 나중에 보자고. 그리고 라비한테는 굳이 잘해줄 필요 없어. 몇 대 후려주면 알아서 설설 길 테니까. 행운을 빌어, 게롤트. 산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지.